초구 성공률 51.3%의 348 포메이션 네, 완료. 이번 팀리그 2라운드 초구 배치 흰공 3번, 노란공 4번, 빨간공 8번입니다. 뭐 장내 아나운서의 멘트가 있었지만 초구 성공률이 50% 약간 넘을 뿐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도 기본 기술, 기본 전술이 탄탄한 선수들의 득점 성공률이 확실히 높은 그런 배치가 되겠습니다. 1세트 남자 복식 출발합니다. SK 렌터카 강동국 레펜스, TS 샴푸 프라다 김남수, 김임권 선수입니다. 먼저 김남수 선수가 초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길게 떨어진 코스죠? 네. 왼쪽으로 끝에 걸리죠. 끝에 컨트롤이 비교적 잘 됐습니다. 네, 잘 됐어요. 범위 안에 들어간 거죠. 예. 1세트 남자 복식은 11점. 가장 3쿠션의 최적점은 요 포인트와 포인트의 그 중간 한 1.5포인트 정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첫 득점에 성공한 김남수. 뒤돌리기를 시도해봤지만 그렇죠. 예. 매우 그 예민한 두께를 이제 적중시켰어야 됐고 그래서 지금 왼쪽보다 오른쪽 앞돌리기 대회전도 있었던 네, 그런 길이었습니다. 예. 이어서 강동궁 선수입니다. 강동궁 선수 팀리그 복싱에서는 3승 6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식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뭐 해주고 있지만 복식이 또 그에 반해서 예. 좋지 않네요. 옆돌리기. 아 이거 굴러가지 않겠는데요. 네. 강동국 선수도 힘이 부족한 경우가 네, 되게 나옵니다. 어깨가 이렇게 좀 가볍진 않을 거예요, 강동국 선수. 예. 리더로서 지금 팀이 처한 상황이 어렵단 말이죠. 네. 자신이 뭐 개인전에 손자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그 무거운 심정일 것 같아요. 이어서 김임권 선수의 오늘 첫 큐. 아 옆돌리기 살짝 지나갔습니다. 네. 내공이 워낙 아래쪽에 있고 일목적구를 이제 내공을 많이 끌어내서 각을 만드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 정도면 거의 뭐 비교적 컨트롤 잘한 거예요. 네. 공인데 위로 뛰어 올랐다가 쿠션에서 이제 좀 점프해서 떨어지면서 맞았기 때문에 좀 각이 좀 크게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 종이 한 장 차이로 빠졌습니다. 이어서 SK 렌터카 에디 레펜스. 뒤돌리기. 조금 길어 보이는데 예. 아 이 정도 맞춰줘야 되는 이 정도 배치였는데 이걸 또 놓치고 좋은 공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초반 흐름 또 SK 렌터카 쉽지 않게 지금 갈 조짐이 보이네요. 김남수 선수의 초구 득점 이후에 다른 세 선수는 모두 공타로 물러났습니다. 김남수 대회전. 네, 키스는 일단 잘 빼냈죠. 성공시킵니다. 자, 지금 키스키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네. 두껍게 밀어놓으면서 두 공의 그 교차를 만들어냈죠. 네. 아주 뭐 안전하게 빼냈습니다. 초반 흐름을 이끌어주고 있는 김남수. 네, 지금 뱅크샷이죠. 예. 원뱅크로. 아, 제대로 가서 네. 꽂힙니다. 네, 성공입니다. 이런 공은 이제 당점이 왼쪽 아래 부분에 좀 내려가야지 돼요. 그러면서 네. 약간은 그 감각적인 그 속도가 들어가야죠.
가볍게 끊어놓듯이 스트로크를 해야지 쭉쭉 길게 뻗어갑니다. 두 점을 더 가져오는 김남수, 점수 4대0입니다. 바로 또 포지션 플레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배치죠. 섬세하게 옆돌리기. 네, 바로 다음 공을 노렸기 때문에 이런 섬세한 스트로크를 한 거예요. 네. 연속 4득점. 5대 0이 됐습니다. 빨간 공 오른쪽으로 일단은 갈 것 같은데요. 예. 자, 뒤돌리기인데요. 네, 키스 때문에 오래 좀 고민을 했습니다. 네. 대회전. 내공이. 내공이 이 키스에 너무 신경 쓰느나 내공의 어떤 구질 관리가 잘 안 됐습니다. 네. 살짝 조금, 빗나갔습니다. 네, 조금 더 에너지 있게 좀 뻗어 나가는. 네, 그런 구질이 좀 필요했어요. 네.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마지막 쿠션에서 조금 짧아지는 그런 그립이 나왔죠. 아쉬움에 고개를 갸웃거렸던 김남수, 그래도 다섯 점을 책임졌습니다. 강동궁 비껴치기. 네, 정확하게 태웠죠. 오, 이거 남아버리네요. 지 돌기만 하면 맞는다라고 좀 봤는데 회전을 강동 선수가 어떤 그 3팁 이상 맥시멈을 지금 주질 않았나. 네. 아, 이 공이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건 강동 선수도 아마 네. 그렇죠. 거의 상상하지. 빠질 길이 없다고 그렇죠. 보였는데 저런 거 보통 회전 주고 많이 주고 뒤치기 때문에 돌리면 들어간다였거든요. 네. 김임권 키스 잘 빼내야 되는 공이었어요. 옆돌리기 키스 피하면서 득점. 네. 김임권 선수도 아주 예리한 섬세한 그런 샷이 성공됩니다. 6대 0으로 앞서가는 TS 샴푸 프라다. 요즘 노란 공은 항상 네, 골칫거리거든요. 예. 내 공이 살짝 먼저 돌아나오게 아주 잘 컨트롤했습니다. 바로 지금 3쿠션을 노리느냐 앞돌리길 길게 가는 애인데요. 네. 직접 노렸죠. 오, 성공시켰어요. 뒤돌리기 득점. 네, 역회전으로 앞돌리기를 좀 길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지금 김인건 선수의 그 예리한 감각 충분히 될 거라는 걸 이제 감지했죠. 네, 키스 빠지는 그림도 너무 좋았습니다. 네. 마지막 쿠션에서의 각도까지 정확했습니다. 7대 0. 노란 공 쪽으로 옆돌리기. 네, 포쿠션으로 짧게 보는 게 조금은 좋아 보이는데요. 아, 지금 포쿠션으로 보긴 본 것 같은데. 네. 네, 그냥 넘쳐버려요. 길게 빠졌습니다. 애드리 펜스 선수가 이 흐름을 한번 좀 저지시킬 네.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어깨가 무거운 레펜스. 이런 원뱅크를 좀 해결해야 될 배치인데 키스의 위험도 상당히 좀 커요. 그렇지만 한번 가볼만 해요. 네. 아니면 흰 공의 왼쪽을 노리는 원뱅크도 괜찮습니다. 역시 그 정통파답게 빨간 공 원뱅크 모험적인 샷 시도하지 않죠. 굿샷입니다. 득점. 뱅크샷 득점입니다. 에드리펜 선수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내주네요. 반격의 시작을 알리는 SK 렌터카. 네. 지금 이제 흰 공을 이제 두께를 맞추는 게 참 어려웠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빨간 공 왼쪽으로 원뱅크를 좀 모험적인 그런 샷을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 관록의 애드리 펜스 선수다운 네, 그런 선택과 성공 장면이네요.
오티스가 이렇게 넉넉하게 빠질 공은 아니죠. 빗겨치기. 네, 생각보다 넉넉하게 빠지네요. 그렇습니다. 자, 아주 뭐 여유 있게 컨트롤하고 있는 레펜스. 네. 계속 3득점. 아, 네, 이번 공이 좀 수월치 않아 보이네요. 네. 두껍게 놨지만 왼쪽 회전을 조금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밀리는 두께까지는 이제 안 들어갔거든요. 조금 더 두꺼우면 밀려서 이제 길게 나갑니다. 이런 거. 그 두께의 어떤 기준 두께는 한 절반 정도라고 보는 게 예, 적합하죠. 어려운 배치죠. 자, 아, 네, 이번엔 좀 오차가 있었습니다. 이게 뒤켜쳐서 또 더블 쿠션으로 와야 되는 상황. 이게 회전이 재회전으로 오는 길이 아니라 역회전으로 올라오잖아요. 쓰리 쿠션에서. 네. 그러니까 저 쓰리 쿠션 특히나 이 목적과 이렇게 당구대 가운 중앙 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아. 역회전으로 좀 외길을 찾아가는 게 이게 뜻대로 되기가 어렵죠. 그렇군요. 그래도 일단은 3점 반격은 괜찮았어요. 이제 김남수 선수 옆 돌리기. 아, 이거 힘 있으면 가능은 한데. 자, 코너 쪽 한 번 더 돌아 올라오면서. 아, 득점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김남 선수가 키스를 지금 빨간 공에 그 옆으로 좀 두껍게 뺐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일단 기본 두께 자체가 길어지는 두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 네, 여기서 더 짧아지는 그 섬세한 그 방법이 있긴 한데. 네, 그걸 맞춰내지 못했네요. 일단 뱅크샷을 허용했다라는 거. SK 렌터카에게 지금은 뭐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강동공 두 점짜리 샷. 네, 여지 없습니다. 두 점 차로 따라붙는 SK 렌터카. 3D 있지만 5로 본 건 다음 공을 좀 좋아져라 이런 그 의도가 있는 그런 선택인데. 그렇군요. 근데 이게 빨간 공이 좀 얇게 맞으면서 썩 좋은 배트는 아닙니다. 예. 일단 뭐 뒤돌리기, 옆돌리기, 비껴치기. 없어요. 앞돌리기조차도. 그러니까 이제 비껴치기를 쳐도 길게 멀리 보내야 되는 거죠. 회전은 거의 주지 않았죠. 네. 밀리는 성질을 좀 이용하겠다. 강동궁. 아, 연속 득점. 네. 잘 쳤습니다. 이제는 한 점 차. 자, 추격의 흐름이 거셉니다. 지금 강동 선수도 이 장면에서 지금 속으로는 아슬아슬할 거예요. 네. 안 될 때 특히 더 그렇죠. 아, 직접 노리네요. 옆 돌리기 들어가면 동점. 들어가면 다음 공 좋게 나올 확률이 좀 있는데. 네. 아, 반대쪽 면이 맞으면서. 그래도 지금 이런 공은 웬만해선 이렇게 직접 3쿠션 못 노려요. 다 옆 돌리기를 구사하더라도 이거 하단부 네. 주구에서 길게 5쿠션을 노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역시 강동공 참 정교한 플레이어입니다. 그렇습니다. 감각이 지금 좋다는 증거겠죠. 네. 연속 4득점으로 7대7을 만들었습니다. 또 5로 보게 되면은 이게 또 키스의 위험이 분명히 생기게 되죠. 예. 자, 여기서 타임아웃. 빨간 공 쪽에 그 좁은 틈으로 원뱅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흰 공 왼쪽을 쳐서 앞돌리기 대회전이 있거든요. 예. 그 길을 가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했는데 원뱅크 쪽으로 지금 마음이 가 있네요. 네. 자, 계산을 마쳤습니다. 강동궁. 아, 걸어치기로 갑니다. 아, 예. 원뱅크 걸어치기. 아, 굿샷 성공입니다. 네. 잘 쳤어요. 역전 성공 SK 렌터카. 지금 강동구 선수 주장으로서 뭔가 오늘 보여줘야지 됩니다. 예. 이렇게 팀이 어려울 때. 아, 역시 뭐 승부사네요. 네, 가 여기서 잘 걸었어요.
약간의 하단 당점, 또 적절한 그 큐의 속도, 또 정확한 두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된 그런 작품입니다. 예. 자, 7대 0을 뒤집었습니다. 9대 7로 앞서가는 강동국 레펜스. 내공이 먼저 빠져나오게 하면서 아 힘이 떨어지면 네 맞았어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 힘이 너무 약하게 굴리면 내 이미지 한 것보다도 짧게 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끝에 지금 아슬아슬하게 걸렸잖아요. 네. 자, 한 큐에 7점 강동궁 이제는 세트 포인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공 처리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네. 아. 자, 피하지 못했어요. 신공을 좀 더 두껍게 치면서 역돌리기를 직접 노렸는데 그 두께가 마음같이 될 수가 없었어. 왜냐면 예. 더 두껍게 겨누는 순간 내공이 흰공 맞고 단쿠션에 맞을 것 같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더 두꺼운 두께를 노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폭발력을 보여줬던 네. 강동궁 선수의 이닝이었고 TS 샴푸 프라덕 쪽으로도 지금 한 번 더 기회가 왔습니다. 타임아웃. 네, 지금 노란 공 뭐 왼쪽 오른쪽 다 있고 빨간 공마저도 왼쪽 오른쪽에 다 있습니다. 네. 여기다 뭐 뱅크샷까지 있다면 뭐 다섯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그런 아. 골치 아픈 선택의 기로에 설 수도 있어요. 자, 고민을 좀 했던 김임건. 네, 오른쪽 회전을 주고 지금 노란 공의 왼쪽 면을 노리죠. 네, 포쿠션 설계 처음부터 키스나면 안 되죠. 자, 노란 공이 먼저 빨간 공을 건드렸습니다. 네. 자, 키스 샴푸라덕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키스네요. 들어갔더라면 또 계속 이어볼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네. 이길 밖에 없었던 게 아니고 빨간 공도 좌우가 다 있었다. 근데 이 키스의 리스크가 이렇게 높은 큰 공을 굳이 선택한 건 좀 그게 실수라면 실수 같아요. 네. 레펜스 1세트 마지막 한 점인데요. 네. 아주 안전한 느낌이. 어, 코너에 네, 어, 성공입니다. 공이 코너에 바짝 들어가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자, 1세트 SK 렌터카의 뒤집기 쇼. 네. 7대0으로 끌려가던 세트를 뒤집었습니다. 역시 에버리지 자체는 참 좋은 팀이고 애드레피 선수가 강동 선수에게 가볍게 포옹을 해주면서 참 잘 쳤다 이런 마음을 전하는 것 같아요. 네. 연패 탈출을 향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SK 렌터카 다이렉트 1세트 남자 복식 강동궁 선수가 7득점, 레펜스 선수가 4득점 기록하면서 1세트 11대 7로 기선제압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상당히 좋아하죠. 그렇습니다. 자, 잠시 후에 경기 2세트 여자 복식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